빛이 안녕. 보고 싶었죠. 저도 많이 보고 싶었어요. 오늘 볼테지 티저 나왔더라고요. 다들 봤어요? 안 본 미찌는 브이앱 보기 전에 브이앱 보고 나서 볼테지 티저를 보러 가요. 아니 우리가 카메라를 어떻게 둬야 될지 잘 모르겠어. 됐다. 응. 이렇게. 너무 가깝나? 너무 가깝다. 너무 가까워. 이렇게? 아 이제 왜냐면 이게 지금 제가 소파 위에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가까운데. 난 이렇게 해야 되나? 옆으로 좀만 기다려봐요. 신발을 벗고. 됐다. 볼테지 티저 봤어. 잘했어요. 다들 뭐 하고 있었어요? 저는 방금 안무 연습하고 미찌가 보고 싶다고 해서 브이앱을 켰습니다. 안녕. 너무 오랜만이다 개인 브이앱. 맞죠? 너무 보고 싶었어. 안녕. 어? 졸업하고 처음 키는 거 아니에요? V앱? 그런 거 같은데? 아니에요? 맞는 거 같은데? 졸업하고 언니들이랑 단체 V 했었고 요리 만드는 거 했었고 했는데 개인 V는 처음이에요. 맞죠?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졸업한 신유나입니다. 있지 막내고요. 오늘은 2022년 3월 14일인데 요즘 굉장히 재밌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되게 막 20살이 되니까 춤추는 것도 되게 느낌이 많이 다르고요. 또 걷는 것도 뭔가 느낌이 다르고요. 또 막 쇼핑하는 것도 느낌이 좀 다르고요. 그리고 친구랑 말하는 것도 좀 기분이 다른 것 같아요. 뭔가 머리가 길어서 그런가? 제 머리가 진짜 많이 길었거든요, 믿지? 보여요? 나 머리 긴 거? 가슴 밑에까지 와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뭔가 숙녀가 된 느낌? 그래서 요즘 되게 그런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뭔가 근데 확실히 느끼는 건 체력이 많이 준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약간 걱정이요. 근데 막 보니까 언니들도 이제 우리 언니들이 4명 있잖아요. 우리 내 언니들이 4명 있는데 4명 다 조금 이제는
너무 되게 어른이 티가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도 이제 전원 성인인 그룹이 됐네. 이거 자체가 약간 있지가 벌써 약간 이런 느낌이긴 해요. 그래서 지금 체력을 열심히 기르려고 필라테스를 또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빛지도 건강 잘 챙겨요. 건강 잘 챙겨. 알았죠? 왜냐면 건강이 안 좋으면 몸이 막 아프잖아요. 몸이 막 아프면 기분이 막 안 좋고 막 뭘 해도 약간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럴 때는 운동도 꾸준히 해주고 바깥 공기도 많이 쐬고 산책도 많이 나가고 그래야 합니다. 저처럼요. 제가 한강 걷는 걸 걷는 걸 되게 좋아해요. 혼자 에어팟 끼고 칠링칠링 들으면 칠링칠링 들으면서 걷거든요. 그럼 진짜 좋아요. 칠링칠링이 산책할 때 듣기 되게 좋은 노래. 들어보실래요? 기다려봐. 제가 오늘은 사실 뭔가 마땅히 할 얘기가 있어서 브이앱을 켰다기보단 오랜만에 우리 미찌가 보고 싶어서 한번 켜봤습니다. 칠링칠링 칠링칠링 all day. 재미있는 것만 챙겨. 속상했던 일이 꺼지자 잊어. 아주 먼 곳으로 떠나보는 거야. Yeah, we chillin' chillin'. 아침부터 기분 좋게 눈을 떠. 며칠 전부터 너무 기대했던 날인걸. 머리부터 발끝까지 화려하게 어색해. 평소와는 따로 I feel 기분 여기저기 밤이 어서 나갈. Can you do it? It is a fun. 이거 우리 노래예요. 알겠지 우리 미치들은 다? 오, All the things that you need, my money. 유나 오빠? 나 유나 누나 아니에요? 유나 언니 아니야? 유나 언니? 이 노래 들으면서 한강 걷잖아요? 그러면 진짜 뭐라 해야 되지? 뭔가 세상이 약간 세상에 뭔가 무지개가 활짝 핀 기분이에요. 뭔가 흑백이었던 세상이 뭔가 이렇게 쫙 색깔이 칠해지는 느낌? I'm not gonna stop it. 잠깐 여기 멈춰. 완벽한 지금. Oh, oh, oh. 아무튼 이거는 저희 노래인데요. 저는 미찌도 요즘 이제 봄이 찾아오고 있잖아요. 이 노래 들으면서 산책을 하면 기분이 엄청 좋아질 거예요. 장담합니다. 내 댓글 보면 코 좀 만져줘. 아무튼 갑자기 기분이 좋아져서 미찌 밥 먹었어요. 근데 난 너의 개가 되고 싶어. 어렵네요.
근데 저는 강아지보다 고양이가 더 좋아요. 왠지 아세요? 제가 원래는 어렸을 때는 지금도 어리지만 더 어렸을 때는 무조건 강아지를 키워야겠다 생각이 되게 강했었어요. 근데 고양이를 키워보니까 진짜 무조건 고양이다 이렇게 돼요. 정말로. 제 우리 사랑이 사진 보여줄까요? 왜냐면 고양이라고 다 시크하고 막 도도하고 이럴 것 같잖아요. 개냥이라고 하죠, 우리가 흔히. 개냥이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그리고 저희 이제 사랑이가 러시안 블루거든요. 근데 러시안 블루 특징이 되게 엄청 순하고 이제 같이 사는 우리 사람들 말도 되게 잘 듣고 착한, 그러니까 온순한, 예민하지 않은 편에 속한대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사랑이가 되게 개냥이 같아요. 그래서 며칠 전에 이제 가족 메신저방에 사랑이랑 이제 아빠랑 사진이 올라온 거예요. 근데 진짜 제가 스케줄 중이었거든요. 달려갈 뻔했어요. 이게 우리 사랑이에요. 너무 귀엽죠? 근데 앞에 있는 게 우리 아빠. 너무 귀여워요. 미찌도 이제 혹시 반려동물을 생각하고 계시다면